대체 내 딸아이가 무엇을 그리도 잘못했습니까? 얘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오신 모양이십니다. 대명천지에 우리 박 검사가 얼굴을 못 들고 지내게 된 건 아시는지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위로를 해야 옳지. 딸까지 둔 며느리에게 당장 갈라서라니. 선비는 그렇게 하는 법입니까? 그게 양천이 말하는 소위 반가의 법도요? 그렇지요. 바로 아시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비록 영락한 집안이긴 합니다만 삼강오륜도 모르는 며느리는 소용없습니다. 삼강오륜? 예, 부위, 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게 근본인 것이오. 허나 이경애미는 그걸 못했어요. 양천! 섬기는 게 뭡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길쌈에서 남편 옷에 입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올시다. 내조도 시절 따라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 나갑시다, 나갑시다. 사돈, 나도 내 딸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올시다. 허나 돈벌이에 관심 없는 청렴한 남편 대신해서 양천 말대로 영락해버린 양반댁인 시댁 한번 다시 일으켜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 그리 중재랍니까? 제 나라 경공은 말을 사천피나 가진 부자지만 죽어서 그를 애석하게 여긴 사람은 없었소. 허나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백이숙제는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어이다. 공자께서도 쓴 나물에 냉수를 마시고 800회를 살아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나니 불법으로 얻은 부귀는 뜬구름과 같다 하시었소. 그놈의 공맹타령 이제 지겹소이다. 뭐요? 정말 갈라서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예, 그런 태도를 고치지 못하는 한 희망이 없소이다. 그래요? 굳이 그러신다면 우리가 먼저 박검사 버리죠. 박순택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아무리 삼남수제라 한들 내게는 내 딸이 죄고요. 누구하고도 안 바꾸겠어. 남녀간에 살다가 헤어지는 게 뭐 천하에 드문 일도 아니겠고. 좋습니다. 이혼시킵시다. 사후 법적 처리는 알아서들 하시오. 뭐라고요? 아이고 사돈 어른, 이러고 가시면 안 되죠. 일을 되게 하고 가셔야 옳지. 이러고 가시면 사부인께는 아드님이 천하 제일이겠지만 제게 이경애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딸이 올시다. 아이고 그러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경애를 생각하셔야죠. 아니 올시다. 손녀가 아무리 중하다 하나 역시 박시댁 자손이지요. 저에게는 제 애미가 더 중하고 아픕니다. 그럼 이경이 잘 길러주십시오. 아이고, 사돈 어른.